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집을 발견했어요. 지금 햇빛 때문에 좀 흐린 것도 있고요. 오늘 가을인데 안개가 좀 있어요. 근데 이 집이 워낙 특이해가지고 한번 가까이 가서 여러분과 함께 부탁할게요. 왜 특이한지 가까이 가시면은 재밌는 풍경이 있어요. 이 집이 보게 되면 옛날 집이에요. 말 그대로 한 100년 된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가면서 설명드리고 가까이 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, 저 앞에 있는 빨간 지붕 집이 요게 이제 봤을 때는 바깥에 갔대. 바깥, 아니 안채고 옆에 저 세트 지붕 있죠. 그게 이제 바깥으로 수정이 되는데, 이거는 제가 보니까 누군가가 원래 원주민이 리모델링을 했을 수도 있고, 또는 도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집을, 옛날 집, 100년 된 시골집을, 시골집은 보통 잘 사면 저렴하잖아요. 저렴하게 사가지고 약간의 리모델링을 했는데 옛날 풍경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이제는 안채로 추정이 되고, 요게 바깥이에요. 안채보다 요 바깥채 때문에 요거 보러 온 거거든요. 보통 보게 되면은 저렇게 이제 사이에,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이 대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, 그냥 말 관례 방식이 있는 건 아닌데 좀 전통 방식은 아니에요. 그냥 살면서 편리에 따라서 보통 바깥에다가 대문을 만들어요. 아, 아니 보세요. 저게 중요해. 이게 더 재밌죠. 뭐.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세트 지붕이라든가 이 텐마루는 이거는 좀 현대식으로 바꾼 거고, 저런 거는 벽체라든가 이 시골 문짝인 거는 옛날 그대로. 안채 안에다 이렇게 좀 테이블을 놓고 사람이 사시는 것 같아. 한번 이제 마당이 마당, 텃밭, 마당 겸 텃밭. 땅콩을 말리고 있네. 땅콩도 말리고 있고, 이쪽 편으로 한번 가서 저 보시죠. 어디든 가면 항상 호박은 있어야죠. 호박은 시골에서는 그냥 썩어. 안 드시나봐. 도시에서는 진짜 저런 거 하나 사 먹으려면 무진장 비싸잖아요. 저기 문짝도 열려있는 거 보면 이 바깥채는 안 쓰는 것 같아. 보니까 바깥채는 안 쓰고 아까 리모델링 되어 있는 그냥 안채만 쓰는 것 같아. 보니까 뒤에 이렇게 야산도 있고 풍경 좋죠. 뭐 아늑한, 아주 높지 않으면서 편안한 야산이 있죠. 이런 거 보면은 어르신이 사는 것 같아. 보니까 어쩌면은 도시인이 산 게 아니라 그냥 원주민이 좀 약간 원래 사셨던 고향 주민이 보니까 그냥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사시는 것 같아. 보니까 대파네, 대파.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. 요게 인상적이요. 근데 요것 때문에 한번 본 거거든요. 참 인상적이다. 이런 식으로 저기 기역자식으로 안에 보이다시피 기역자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. 네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